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시설 준비를 모두 마쳤고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외 참가 기업이 속속 전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던 한복을 단체로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내일부터 4일간 교통편과 장소 안내 등을 맡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회라 생각해가지고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외 동포 분들이나 많은 세계 비즈니스 분들이 참여하셔서 약간 교류를 하시고 협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북대학교 운동장에는 거대한 임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핵심 공간인 기업 전시관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250개의 기업이 회사 제품을 전시하고 계약 상담도 진행할 공간입니다. 홍보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다 외국어라든지 한국어로 다 준비를 했고요. 또 저희가 제품이 또 저희가 공장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전 제품을 다 갖고 와서 한 번에 여기서 다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전 등록한 재외동포 경제인은 모두 800여 명. 내일 현장 등록까지 더하면 1,000명 넘게 참여할 전망입니다. 직사각형의 컨벤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주 단순, 이동 통로가 단순하면서도 기업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컨벤션 시설이라고. 앞으로 해외 사업 성공 경험을 청년들과 공유하는 CEO 특강과 스타트업 창업대전, 전북 우수기업 박람회 등도 열립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